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FOMC 회의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뭐 이야기, 인플레이션 이야기들이 과연 나올지, 연준이 뭔가 행동을 취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이번 주에는 계속 팽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 전환하는 듯 싶었는데 코스피는 다시 0.09%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FOMC 회의가 열릴 때까지 어떤 시장의 반응을 나타낼지, FOMC 회의가 있고 나서는 오히려 좀 매수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고수들과 함께 시장 상황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필요하신 정보 아니면 궁금하신 것들 함께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댓글, 응원 댓글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조금 더 빨리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알려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맞춤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왜 매수하고 싶은지 그런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함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십니까?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개설해놨습니다. 여기에 입장하시면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이 안에 있는데요. 자, 이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시는 방법 QR코드를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QR코드 인증 바로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 노란통 메신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QR코드 사용 방법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대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이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와 고수의 픽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확인하고 갈 것들은 확인하고 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오늘 딱 오늘 가장 의미 있는 이벤트다라고 하면은 오늘 밤부터는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개시가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금 1,400달러 정도씩 뭐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소득이 좀 보존되다 보니까 좀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또 경기 민감주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뭐 유통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재고들이 좀 많이 소진이 되었던, 지금은 재고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뉴스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일단 이 금리 얘기도 분명히 중요한 게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한테 뉴스로 다가온 거는 추가 부양책이고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오늘 당장 미국은 생각보다 정책 관련해서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결정된다 그러면은 대상자 선정해야 되고 절차 과정 밟아야 되고 더 빨라야 뭐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은 이제 대통령이 서명하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실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빠른 속도로 최대한 빠르게 소득을 좀 보전시켜주는 것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신고가 지금 찍고 있고 좀 미국 선물지수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뭐 경기 민감주들 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좀 그래도 받쳐주는 흐름이 좀 보이고요. 나스닥에서는 금리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기술주들이 다시 이제 빠졌는데 이 흐름을 보시면은 뭐 나스닥들은 최근에 작년이죠. 코로나 때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 뭐 셧다운이 된다 이러면서도 기술주들은 올라오고 경기 민감주들이 빠졌던 건데 지금은 이제 좀 반대로 돌아가는 모습. 그러면 보면은 시장 자체가 조정을 겪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조정 이후에는 좀 업종별로 갈려가면서 움직여주는 이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스닥 같은 기술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술주들이 한번 상승과 하락기 이런 성장주들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도 많이 빠지지만은 경기 민감주들은 생각보다 좀 무거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증시 자체도 조정이 나와서 반등이 다시 나온다고 해도 작년처럼 뭐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무겁게 움직여주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FOMC도 있고 미중 고위급 회담도 있는데 우리가 FOMC에서 기대하는 것은 뭐 이제 르가르드 총재처럼 뭔가 확실한 립서비스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안 좋은 거는 금리는 또 나몰라라 아무런 발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내일 밤이면은 또 미국의 국채 20년물 국채 입찰이 들어가는데 그때 금리가 한번 좀 안정이 그나마 좀 되어줘야 또 FOMC 때 또 흐름 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날 미국이랑 중국이랑 고위급 회담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 일정을 보면은 내일은 미국이 일본을 만나고 수요일은 우리나라를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알래스카에서 중국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한국이랑 일본을 제외하고도 인도를 만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우방 국가들을 지금 만나는 이번 주 주간 일정에 갑자기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을 만나는 것은 아마 예정된 일정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좀 만들어진 일정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동맹국들, 우방국들 순방 일정에 갑자기 중국이랑 그것도 미국인 뭐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요청해서 만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데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발언들 뭐 주말간에 히트리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은 이 중국과 나오는 뉴스들에 또 이번 주에도 주 후반 좀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벤트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FOMC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양책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이번 주에는 하나씩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것에 따라 주가 움직임도 요동을 칠 수도 있고 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는 이런 이슈들을 다들 이제 고민하면서 매매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설명 드리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매매에 과연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결국은 이런 많은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주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흐름을 중심적으로 보고 이 외부 변수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주는지 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저점을 지지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현금화 시켜놓거나 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나 이제 시장이 지지가 됐으니까 들어갈 만한 종목들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어쨌든 간 하방은 조금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주들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을 거고 특히 시장이 최근 며칠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좀 괜찮게 빠진 종목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로 좀 접근해 보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가고 달려 나갔던 종목보다 시장의 흐름에 소위 말해서 역행하기보다는 순응하는 종목들 오히려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빠져가지고 좀 할인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이제 큰 종목들 위주로 조금 흐름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조금 이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측면들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일단 중요한 자리 지지했던 가장 중요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자리 계속 말씀드렸던 2950선 제가 한 달 넘게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일단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어떤 누가 이제 지모 아래 물어보시던데 그러면 이제 상승은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저는 3,250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원에서 박스권만 형성해도 된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경기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경기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 이후의 경기 기대감 이런 얘기들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미 사실 차트에 반영된 측면이 있어요. 주가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란에서 시간을 좀 들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주면은 오히려 이게 실질적인 탄탄한 이제 바닥권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주가를 상방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안쪽에서 개별주 위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테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놀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대신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다. 초보자들이 지금 많으신데 초보자들이 하기는 어려운 구간들도 있으니까 조금 조정 줬던 종목들 혹은 좀 저렴하게 됐던 저렴하게 좀 하락한 대형 우량주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서 대형주들 좋은 회사인데 가격 조정을 좀 받아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잘 선별을 해놓으면 뭐 연말이나 이 후반기 가면 또 저희가 좋은 수익을 빨간불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힌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힌트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상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종목이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가격 조정을 받아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가지고 계신 종목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종목 좀 사고 싶다. 이제 이 정도면은 가격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함께 보내주셔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두 전문가의 응원해주는 메시지라든지 최근에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감정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소통을 하면서 방송 만들어 가겠고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실 텐데 그런 정보 어디서 받으세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여기 계시면 필요한 정보도 함께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금 딱 꺼내셔서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딱 인증해 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 QR코드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QR코드 인증받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자,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이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 혹시 사칭하는 전문가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바로 고수의 픽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에 공개될 고수의 픽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해 주시면 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자, 네 가지 카테고리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 저희가 그날 매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몇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이 명확하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을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두 분의 전문가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다. 수익 인증 플렉스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주말에 또 재밌는 일이 있으셨다든지 맛있는 거 드셨다든지 이런 거 항상 저희가 늘 열려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소재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두 여러분들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100일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수의 픽 오늘 퀴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7번입니다. 7번 부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부로 시작하는 두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부땡이라는 종목인데 자, 뭐 부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글자짜리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힌트를 우리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두 글자니까 쉬울 겁니다. 두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하실 거고 그럼 오늘은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2,000원 중반대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2,000원 중반대이다.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소비 관련 중국 소비 뭐 수출 이런 쪽으로도 좀 테마가 좀 있었지만은 뭐 앞으로는 좀 봤을 때 좀 정치 테마주 성격도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 테마주는 또 관련 이 회사의 사회이사분과 무슨 동문 관계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한번 이제 급등락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오늘 좀 거래가 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즘에 뭐 선거도 앞두고 또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한 달도 안 남겼고 대선도 약 1년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이 관련된 정치인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으로서도 보실 수는 있다. 대신에 뭐 대장 성격은 아닙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예전에는 중국 소비 쪽 그다음에 이 회사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투자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지주사 성격들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종목 두 글자 쉬우시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부로 시작하는 두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중국 소비 테마로도 엮여 있었고 최근에는 뭐 정치 테마로도 좀 엮이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부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또 이렇게 힌트를 드리니까 부땡이라는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쭉 요 하락으로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264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부땡이라는 종목 일단은 조금 느낌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지만 힌트를 좀 더 주실까요?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나 이제 종속회사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부동산 임대나 신규 사업 투자 등의 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종속회사들이 하는 일 중에서 여러분들 좀 아실 만한 게 아까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추억을 좀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밥솥을 수입해서 사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주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옛날에는 이제 일본에서 그 코끼리 밥통이라 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아마 김상현 전문가 모르겠지만 코끼리 밥통이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본 여행 가면 이제 그거를 마치 기념품처럼 이게 다 이제 싸서 선물로 사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거의 기술력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일단은 밥솥 기기도 관련해서 종속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쿠첸 이라는 회사를 종속회사로 원래 이제 100%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관련된 회사라면 쿠천이를 생각하시면은 부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근데 일단 이제 나는 이 영어 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뒤에 있는 한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뒤에 그쵸? 있는 한 글자는 일단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제 우리가 그 요즘 아파트 제가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화장실 말고 우리가 거실 말고 이제 큰 것도 있고 이제 침실도 있고 뭐 옷이 있는 곳도 있겠죠. 이런 건 이런 이제 구획되어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써주시면은 오늘 두 글자의 종목이 나오니까 오늘 종목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관련된 사연들 특히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가 뜰 것이다 이런 뉴스도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보내주셔도 되니까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부터 또 받아볼 수 있는 종목들 아침 일찍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응모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로 시작하는 두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부땡이라는 종목 일단은 차트에서는 조금씩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 문자나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부땡 여러분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리셨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의
밝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저희 주식 방송이지만 저희에게 부동산 정보도 하나씩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돈 버는데 뭐 방법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됩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팩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문자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고수의 픽 1차 힌트는 여기까지 좀 드릴게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2차 힌트 한 번 더 드릴 거거든요. 상담하고 있는 중간에 2차 힌트 드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서 다른 분들 상담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이 종목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종목 이제 시장 분위기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아니면 이 종목 이 상황에서 좀 매수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지 전문가와 상담 시작할 텐데, 자, 1766번님께서 주신 문자. 깜짝 놀랐습니다. 종목이 동방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방을 매수하신 12,400원의 비중이 20%를 매수하신 분인데, 자, 지금이라도 이거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11월 달에 2,000원대도 추천한 적이 있던 종목입니다. 여러 번 이제 방송에 잘 다뤄졌던 종목이고, 뭐 저희가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릴 때도 뭐 한수화물 거북이와 두루미 이러면서 동방사까지 가는 그런 이제 힌트를 드리면서 여러 번 추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추천드릴 때는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또 이제 움직이면 관심을 갖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실 종목이에요. 쿠팡 상장 때문에 이슈가 된 종목이고, 지금 들어간 자리가 12,400원이면 거의 뭐 꼭대기에 들어가신 거야. 이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뜨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은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지, 뜬 다음에 남들 다 아는 때는, 남들 다 알 때 내가 알면은, 내가 알 정도가 되면 사실 남들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소수가 돈을 벌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사실 갭으로 중요한 자리에 깨져버렸거든요. 원래 이제 최소한 지켜줘야 될 자리가 8,500원 정도, 이 정도 선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 자리를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세게 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아예 정말 그거 다 빠져가지고 한 뭐 6,000원대 돼가지고 60일선 인근에서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모르겠지만은, 지금 매수하는 거는 그냥 내가 손실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손실폭을 줄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매수 이유면은 그 나중에는 덩치가 점점 커져가지고 손절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좀 고민해 주시고, 추가 매수는 일단 경우가 없다. 경우의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까지 회복해 주는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최종 손절가로 최종 손절가 7,600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7,600원 최종 손절가로 놓으시고, 그 자리가 깨지면은 전에 이제 상한가 갔던 이제 그 종가 정도니까 그 구간을 최종 손절가로 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추가 매수는 불가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방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지금 쿠팡 때문에 올라왔는데 추가 매수 지금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김사연 전문가 또 상담을 하게 보겠습니다. 0969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SNU를 매수하셨습니다. SNU를 4,600원에 비중은 30%.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년 10월에 샀는데 물려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꼭 진단을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이거는 매수가를 너무 신경 써서 그래요. 매수가를 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실 이 종목이 계속 뭐 빠지거나 이제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빠졌다가도 반등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 매수하신 금액이 하필이면 4,600원이라서 지금 해결이 좀 안 되는 건데, 매수하신 날이 이제 언젠지는 알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날짜가 이제 10월 21일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윗꼬리가 길게 나왔고 올라가는 도중에서 이제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날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제 음봉이 전환이 되고 그 다음날도 바로 반등이 안 나오면은 사실상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반등 나올 때도 이 앞서서 나왔던 이 거래도 많고 이 음봉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 가격 자체가 저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반등하는데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시간을 둬야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은 그 자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반등이 안 나오고 더 빠지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래도 반등이 나와 봐야 4,500원 넘기 힘들었던 종목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다음부터는 4,500원 정도 내외에서는 원래는 정리를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매를 했으면은 걱정거리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다른 종목 매매하실 때도 그렇게 좀 적용을 하시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최근 들어서 좀 121선 부근에서 아직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저점을 높여가고 근데 고점도 똑같이 모여가면 좀 수렴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움직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 나오면은 4,400원과 일단 4,600원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4,600원을 넘어가면요, 이 종목은 5,000원까지도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수익 되자마자 매도해야지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 4,400원 정도 오면은 비중 좀 줄이고 그럼 주당 200원씩 손실이시죠. 나머지는 차라리 반등 더 세게 나오면은 4,900원에 판단한 마인드로 보셔도 되시니까 이번에 반등 나오면 4,400원에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NU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이용재 전문가 또 보겠습니다. 2531번님께서 주신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를 69,500원에 비중은 25%를 매수하셨답니다. 저점에서 이제 살짝 올라와서 해외 시장에서도 뭐 실적도 좋고 선전하고 있다던데 5%를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주셨네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추가 매수 못할 자리도 아닙니다. 장기로 보시고 계시면은 뭐 가져가 보실 수도 있는 자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코웨이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렌탈이라는 개념을 정립시킨 회사기도 하고, 뭐 연속이든 정속이든 뭐 이제 최근에 매트리스도 이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매트리스 렌탈까지 렌탈 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상 보여주시면은 일단 이번에 장이 안 좋을 때 사실 지켜줘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지금 사신 자리가 나쁜 자리도 아니에요. 한 69,500원, 7만 정도 가격대면은 원래는 이제 지지되어야 될 그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박스권 하나 정도 잡고 들어갔으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번에 장이 안 좋으면 조금 밀려 내려왔어요. 지금 5% 더 들어가서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이제 사시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이 올라온 다음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어쨌든 간 박스권 하단을 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깨면은 그 상단이 오히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라인이었던 구간이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대는 더 싸질지 몰라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그 저항 라인을 깨고 다시 올라와서 7만원 이전까지 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시는 게 차라리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물론 지금도 살펴보실 수 있겠어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깨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번 4분기에도 실적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실적적으로는 좋지만 주식이라는 건 실적과 완전 정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한 6만 4천 정도 놓으시고 오히려 조금 더 올라오면 한 7만 원 인근에서 매수를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웨이에 대한 해법까지 이영재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 문자 또 바로 볼까요? 3478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김상현 전문가 상담할 텐데, 자, 오랜만에 이 종목이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왔습니다. 삼성전자, 수고는 몽땅 하고 계신 전문가님들 복 받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지금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단도직입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삼성전자가 좀 아쉬웠던 게 좀 지난번에 9만 원 쪽이 올라왔을 때 이왕 올라온 거 10만 원까지는 좀 가주지 이런 생각도 네. 좀 들었었는데 10만 원까지는 좀 못 갔고 그래도 이번 가격에서 사면은 그래도 10만 원 정도 이상은 보고 매도는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게 지금 매수를 할 때 걱정을 해야 해서 매수할 종목인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 여긴 아니지만 이제 앞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들을 보면요. 순위 분석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490 SK하이닉스가 100조, 그 다음에 LG화학이면 68조 이런데 지난주에 상장한 쿠팡이 100조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딱 놓고 봅시다. SK 하이닉스랑 쿠팡 딱 두 개 딱 놓고 보면은 당연히 회사는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더 잘 냅니다. 압도적으로 잘 내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잘 내거든요. 근데 왜 SK 하이닉스랑 쿠팡이랑 같을까요? 두 개의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은 쿠팡은 우리나라 장중에 거래할 수 없다.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하나 이슈 좀 다르고 좀 미래 성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동종업계에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마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쿠팡이랑 그럼 지금 비교가 거의 불가할 정도로 높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쿠팡이 과대평가가 됐거나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분명히 접근 가능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뭐 500조 가까운데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쿠팡도 가서 아마존을 훨씬 뛰어넘는 회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막상 비교해놓고 성장성을 보고 기술력을 놓고 보면은 삼성도 절대 그 천조 기업에 꿀릴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두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까지만 딱, 뭐 회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30분에 설명을 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 지금 가격에서 매수 가능한가? 그러면 예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좀 지지부진할 때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아직 못 올라타신 분들은 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으시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 매수에 대한 판단은 일단은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일단 상담을 해드렸고요. 상담 중에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퀴즈의 힌트, 두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로 시작하는 두 글자짜리 종목, 부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떤 힌트를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한 스푼 더 얹어주시죠. 일단 뭐, 여러분들 지금 뭐,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어부방 네. 얘기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뭐,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네. 부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글자, 뒤에 있는 한 글자만 알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데일리에서 방송을 되게 오래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랬냐면은, 지금도 야간에 하는 방송인데, 신대가의 투자 비법이라는, 이제,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혼자서 하는 방송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힘들었던 게, 지금도 이제 화면이 이제 카메라 옮겨지면 제가 물을 마시는데, 딱 보시면 이제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참 말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시간 동안 물을 한 잔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메라 고정돼 있고 나 혼자 떠들어야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힘든 방송을 했던. 마시면서 하시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혼나셨구나. 해봤습니다. 해봤다가 혼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못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 방송을 할 때마다.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이제 앵커님한테 얘기하는 게, 이걸 탈출한 기분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한 시간 동안 내가 이 시간을 잘 소비를 해야지 탈출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이런 카페들도 있습니다. 이걸 탈출하는 이제 방, 이런 그렇죠. 것들을 탈출하는 이제 땡탈출 공간, 카페. 땡탈출 카페죠. 이제 공간을 탈출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이제 그 대탈출이라 그래가지고, 강호동 씨도 나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커플들끼리 가끔 같이 가는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탈출하는 이미 이데일리 방송에서 탈출을 시켜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탈출하는 카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실 만한 종목이고 오히려 사연들 여러분들이 네. 정말로 이제 그 이런 이제 카페를 가본 적이 있다 혹은 이런 데가 재밌더라라는 소위 말하는 탈출 카페 이야기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연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번 부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선정을 해서 다섯 분께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을 드릴게요. 그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오늘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알 수 있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문자 저희 정답 공개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또 상담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바로 이어갈 텐데 2910번님께서 주신 문자를 볼게요. 2910번님이 네페스 아크를 매수하셨대요. 네페스 아크를 46,250원, 비중은 20% 정도다. 자, 이거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매수가까지 놓을 수 있을까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네페스 아크 어떨까요? 네, 다음 매도 시점은 거래량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도 없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는 거래량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아주 잘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내려올 때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래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있었고 장도 안 좋은 점도 있었고 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면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매도 시점은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가 나오는 네. 시점이 매도 시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렇게 빠졌을 때 거래량이 없었고 새로 상장했을 때 그 가격이 지금 정도쯤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래 나오고 거래가 많이 나오는 시점은 반등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은 4만 5천 원 정도에서 5만 원 사이 이 사이가 아마 매도 시기가 될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그럼 앞으로 거래가 언제 많이 나오냐는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점집 가가지고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할까요를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봐야 알아요. 거래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페스 아크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하는 때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9288번님 문자 볼 텐데 메가스터디 교육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덕분에 항상 이득을 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주셨네요. 저희 방송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신데 메가스터디 교육을 지금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지금 이제 질문을 풀로 보면은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의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전망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전망을 물어보시는 거는 좀 중장기로 좀 가져가시겠다. 그러니까 이 섹터 자체 혹은 이 종목 자체 장기로 봤을 때 전망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보는데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시려면은 아직 이제 소위 말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핫한 종목들 많이 슈팅 나왔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을지언정 전망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할 종목은 아니에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강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도 있고 혹은 이제 온라인 강연에 대한 앞으로도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 이야기도 있는데 실적도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5%나 줄었어요. 실적도 많이 줄은 상황에서 기대감은 오히려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을 보면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손절가 5만 원 잡고 단기 슈팅 정도 보는 정도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망 보면서 매매할 종목은 아니다. 단기 변동성 매매는 가능하다.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올라온 게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아니면 다른 종목도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으면 문자 다음에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전문가와 7540번님 문자 볼게요. 팜스빌입니다. 팜스빌을 11,350원, 비중은 25%. 자, 이거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요? 3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종목이 진짜 안 움직이네요. 네. 뭐 특별한 모멘텀도 없고 뭔가 뉴스가 나올 만한 그 건덕지도 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그 움직임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예를 들어서 그냥 식품주다. 딱 식품주였으면은 그냥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집에 음식 같은 거 미리 좀 쟁여두는 사람들도 좀 생기고 아니면 배달 음식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식료품 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회사 내용을 보면은 완전 또 식료품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건강 보조 식품들 이제 이런 것들 좀 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로 뉴스가 나왔을 때 못 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완전 비싼 편이 아니고 10% 좀 내외에서 지금 손실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버텨볼 만한데 이 앞서서 보면 이것도 앞에 거래도 많이 나오면서 첫날 상장하자마자 빠졌고 그 뒤에도 딱히 거래가 나오면서 올라간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좀 두꺼운 것들이 보이지만 의미 있게 뭐 엄청 두껍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날 좀 많이 됐네 정도지
상장하고 나서 딱히 거래가 몰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상장하자마자 한 번도 반등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은 그 밑에 가격에서는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았으면 다음부터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종목도 반등 시점, 반등 나올 시점엔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만 원 밑으로 9,800원을 다시 이탈하는 순간이 오면은 속 시원하게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지금 10%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때 놓치면은 8,000원도 각오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차라리 10% 선에서 손절을 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팜스빌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자 하나 더 볼까요? 이영재 전문가와 5899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35,000원, 비중은 30%인데 아우 이렇게 미치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송에서 하는 말을 되게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늘 올라갔다고 시장 좋아질 거다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오늘 좀 나빠졌다고 시장 나빠질 거다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매매하는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나요? 신규 상장 종목들 초보들 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이제 거의 계속 드렸던 얘기고, 휴팅이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드렸어요.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35,000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끝이 안 보이는데, 제가 좀 땡겨볼게요. 상장일로 보면은, 요 날짜에서 요 날짜입니다. 이날 시작돼가지고 슈팅 나오니까 딸려 들어가신 거예요. 윗꼬리에 심지어 딱 3일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장사 끝나고 내려오는 이런 이제 자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가 여러분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면은 힘든 매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특히 초보분들이 너무 쉽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투기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손절가는 전에 이제 지금 어쨌든 브레이크 잡아준 이 저점 정도를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22,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반등 시에 그래도 어쨌든 간 좀 손절가를 안 깨면은 그 32,00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좀 보시고 대응하셔라. 손절가를 중요하게 보시고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매매하시면은 계속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네. 주식은 탐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899번님께서 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는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로 시작하는 두 글자짜리의 종목, 부땡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부방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뭐 항상 똑같이 매수가 잡아봅니다. 시초가 2,615원, 목표가 3,050원, 손절가 2,040원 잡으시면 되고, 최근에 좀 내려왔다 20일선 정도에서 눌림목 주는 자리니까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잘 넣으시고 한 5% 이하 비중으로 방송보는 재미로만 이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답 7번 부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아셨고 차트에서도 보여주셨고 댓글과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내주신 정답 문자를 몇 개 좀 확인을 해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일단은 5488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5488번님이 자, 부방 정답입니다. 오늘 2대1리를 보고 있는데 내가 사면 떨어져서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대1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고 터득해서 수익 창출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혼자 결심을 하시고 혼자 자기 반성을 하시고 저희 방송을 매일매일 보시겠다라는 좋은 결심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딱 세팅을 해드리죠. 궁금하시면 또 문자를 보내셔서 상담도 받으시면 되니까 저희 방송 항상 많이 봐주세요. 자, 다음은 1407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1407번님이 부방 정답 맞춰주셨고, 이분 축하드려야 되겠어요. 한 달 전에 로또 같다는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어요. 주식으로는 힘들지만 내 집 장만 꿈을 이뤄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고, 그 문자에 좋아하는 이 행복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죠? 부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뭐 어쩌고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돈 벌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사실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내 집 마련 추가드리고 앞으로도 잘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뭐 이사 갈 꿈도 꾸셔야 되겠고 거기에 또 어떻게 집을 예쁘게 꾸밀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점점점 행복 회로를 돌리실 텐데 축하드리고요. 주식으로도 또 저희가 여러분 수익을 더 보실 수 있게 인테리어 예쁘게 하실 수 있게 자금을 저희가 주식으로 좀 도움드릴 수 있게 열심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더 볼까요? 다음 문자는 3527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3527번님, 뭐야 전문가님 너무 귀여우심. 방을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시다니 부방 정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까 방을 어떻게 힌트 주셨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주셨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살기 위해서 힌트를 드리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처럼 힌트를 주고 바로 사라집니다. 아, 바로 삭제합니까? 아, 그럼요. 아까 김사연 전문 기억나세요? 화장실도 아니고 거실도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 요거에 또 귀여우시다니까 먹혔습니다. 일단 좋았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분입니다. 2363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2363번님이 부방이요. 지금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11%예요. 너무 반가워요. 아싸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11%가 아싸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싸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11%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막간의 짧은 상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 좀 아마 거의 본절 인근까지 올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정리하시고 매수 타점이 안 좋았으니까 빨리 정리하셔서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분을 저희가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할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쭉 한번 문자 보내주신 거 다 보시고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셔야 선물 챙기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재밌게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